눈에 빠진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고려의 대외관계 네, 정리하고 갈 건데 자, 얘들아 대외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쉽게 생각해. 쉽게 얘기해서 친구 추가 관계. 알았지? 그러니까 고려는 누구하고 친했고 누구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냐.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 몇 세기를 기억하냐면 바로 10세기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억합니다. 뭐라고? 10세기. 지금 선생님 욕하는 거 아니다. 10세기라고 했다. 자, 여러분들 10세기가 되면 무엇이 들어서게 되냐면 바로 통일 왕조가 들어서게 돼. 일단 너희들이 통일 왕조하면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해도 아주 힘이 세졌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거란족을 잠깐 얘기를 드리겠는데 거란족 같은 경우 유목민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 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애들이란 말이야. 그럼 말 타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힘이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 유목민들 중에서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나타나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징기스칸 같은 놈이죠. 그럼 그런 놈이 나타나가지고 야 모여! 줄 서! 딱 해! 그러면 이 유목민들이 딱 줄 쓴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통일됐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뿔뿔이 흩어질 때보다는 이렇게 통일했을 때 어떻게 되나? 얘네들의 힘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10세기가 되면서 뭐가 들어섰다? 통일 왕조들이 여기저기 들어섰다는 거야. 요거 시험지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들어섰느냐? 자, 일단은 여러분들 고려가 들어서게 됐고 그 다음에 송이 들어서게 됐고 그 다음에 거란이 들어섰다. 그리고 얘네들끼리 서로 좀 약간 치고받고 싸웠다. 요거까지 기억하고 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2세기에 자, 통일왕조가 하나 더 들어섰어. 자, 걔네가 바로 누구냐면 여진까지 완벽하게 기억을 해주면 돼. 알았지? 자,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얘네들을 다 섞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같은 시대에 나타난 통일왕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누구를 골라야 돼? 여진을 딱 골라버리고 말아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되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려, 송, 거란, 여진 모두 다가 같은 시기에 발생한 통일왕조라고 생각해.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자, 여진은 몇 세기? 12세기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한 가지만 정리해주면 그러면 여기서 고려가 누구랑 친하게 지냈을까? 누구랑 친하게 지냈을까? 자, 정답은 네, 송나라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자, 이유인즉슨 왜 그러냐면 송나라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송나라한테 배워먹을 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송나라한테 흉아 흉아 그렇게 불렀던 거야.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거란족과 여진족 같은 경우는 뇌가 없는 놈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은 개무시했단 말이야. 자, 뭐라고 개무시했느냐? 야, 이 오랑캐 새끼들아 이러면서 개무시했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고려는 거란족 사이 안 좋아, 그 다음에 여진족 사이 안 좋아.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거란과 여진 입장에서 겁나게 빡쳤을 것이고 얘네가 끊임없이 고려를 쳐들어왔을 것이다. 이것까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쳐들어왔느냐? 거란이 먼저 침입하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거란족이 몇 차에 걸쳐서 세 번이나 고려를 침입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1차 침입 한번 보도록 하니까 자, 거란이 고려에 1차적으로 침입한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송의 배후 세력을 자 제거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한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거란족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쌤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해 줬지만 이 거란족은 고려에 낙타를 막 선물로 보낼 정도로 이 거란족은 고려를 많이 좋아했었다고. 그러면 거란족이 싫어했던 나라는 누구냐면은 송나라를 굉장히 많이 미워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거란은 송나라를 쳐가지고 그 땅을 거란은 먹고 싶어 했었어. 왜냐면 선생님 한 가지만 얘기해 주면 송나라는 찌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가리는 좋아요. 근데 힘은 약해. 약골이 아 이러고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란족은 이 약골인 송나라를 빨리 공격해가지고 그 땅을 지네가 먹고 싶은데 그게 쉬웠던 거야? 어려웠던 거야? 겁나 어려웠던 거야. 왜 그러느냐? 송나라 뒤를 이렇게 빠당하게 받쳐주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 그게 바로 누굴까? 고려라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이 거란족이 송나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 네, 고려를 조금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송나라 배후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고려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란족이 먼저 침입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자, 누가 나타나느냐? 네, 서희가 나타났습니다. 장구로 선생님이 서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면 얘는 칼을 쓰는 장군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를 하는 애들이면 붓을 쓰는 애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희는 문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놈이죠. 그런데 서희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이빨 좀 깠어요. 그러니까 말을 좀 잘했다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래? 네, 서희의 외교 단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때 1차 침입할 때, 자, 거란족의 장수가 바로 누구였냐면, 소속령이 이때 쳐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서희가 소속령을 만나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너희 거란을 미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앞으로 너희 거란하고 친하게 지낼 거니까, 우리 전쟁하지 말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소속령이 넘어옵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자, 그런데다가 서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죠. 그러면서, 야, 우리는 고려야. 근데 고려라는 것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은 고구려란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 거란족이 살고 있는 그 땅, 원래 누구 땅인지 알지? 그거 고구려 땅이야. 그럼 그거 내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소속령이, 그런가 보네?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내놨단 말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거란족이 그 당시에 차지하고 있던 땅 중에서 요쪽에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강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압록강이죠. 자, 압록강 주변에 무슨 땅이 있었냐면, 바로 강동 육주 땅이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서희가 찾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희가 외교 단판을 통해서 어디 강동 육주 땅을 찾아왔다. 그런데 강동 육주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 자, 고려의 영토가 어디까지 확장되었다? 네, 압록강까지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록강까지, 자, 영토가 아예, 네,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 그게 바로 뭐냐면, 네, 강동 육주 땅이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강동 육주의 위치, 여기죠? 네, 요것까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리고서는 이제 소속령은, 다시 돌아가게 된 거야. 그런데 그 후에도 이제 거란족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자기네가 땅을 빼앗겼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강동 육주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초딩이냐? 야,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안 줬단 말이야. 자, 그런데 거란족이 다시 한번 침입을 하게 되었어.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거란족의 2차 침입이라고 하는데, 자, 거란족이 그 당시에 침입했었던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네, 강조의 정변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강조라는 인간에 대해서 아주 잠깐만 설명을 해주고 갈 건데, 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왕이 목종이야. 그런데 이 목종의 엄마가 있는데 걔가 천추태후야. 알았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줄게. 그런데 이 천추태후가 김치향이랑 남자한테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천추태후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김치향이란 남자를 갖다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 완전 또라이죠, 엄마가.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신화 중에 강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왕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정변을 일으켰어. 그게 바로 뭐냐면 강조의 정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나라에서 강조의 정변이 딱 일어났을 때 거란족 입장에서는 아, 이거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타임은 전쟁 타임이야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단 말이야. 자, 그렇지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겨냈냐면, 네, 빠큐 말고 네, 양규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갑니다. 자, 이 양규가 어떻게 했냐? 이 장군이에요. 네, 양규가 어떻게 했느냐? 네, 그저 거란족을 격퇴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침입은 잘 이겨냈다. 요거까지 기억하고 갈게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어떻게 했어? 네, 거란족이 네, 침입합니다. 그래서 거란족의 우리가 3차 침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란족이 도대체 왜 침입했느냐? 그 배경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니까요. 자, 아무래도 거란족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뺏길 땅이 아닌데 뭔가 우리한테 땅을 뺏긴 거야. 뺏긴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자, 그 땅이 바로 어딜까? 네, 강동 육주 땅이지. 그러니까 거란족 입장에서 강동 육주 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강동 육주 땅을 다시 반환해주기 바란다라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질 꺼져 초딩. 우린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땅안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란족이 드디어 쳐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야.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 아주 대단한 장수가 한분 계셨어요. 자, 그분이 바로 누구야? 강감찬 장군이야. 알았지?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 그때 당시에 성 중에서 자, 귀주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주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선생님하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왜적을 굉장히 잘 막아냈었던 아주 유명한 성이에요. 그런데 이 귀주성에서 전투를 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귀주성 대첩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귀주대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여기서 강감찬이 어떻게 했느냐? 네, 크게 승리하게 되면서 아예 거란족을 다 물리쳤다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한다. 자, 강감찬이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거란족이 지금 몇 번을 쳐들어왔어? 세 번이나 쳐들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놈들이 세 번으로 끝날 놈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쳐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강감찬이 건의를 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데 써요. 그래가지고 저놈들이 또 쳐들어오면 그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 개성입니다. 개성에다가 자, 성을 하나
쌓자. 그래가지고 쌓은 성이 바로 뭐냐면 나성이라는 성을 쌓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국경 부근에도 역시 성을 하나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쌓은 성이 바로 뭐냐면, 네, 그치, 천리장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쌓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서 수도 개성에다가 나성을 쌓고, 그 다음 국경 부근에다가 천리장성을 쌓았다까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몇 세기가 되었느냐? 바로 12세기가 되었습니다. 자, 12세기가 되자 바로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여진이라는 애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진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갈게요. 원래 여러분들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요, 상태가 좋았을까 나빴을까? 나빴어요. 여러분들 여진족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니? 말갈족. 그치? 너희들 말갈족 들어봤지? 말갈족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었니? 내 발의 지배를 받았었던 그런 허접스러애기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냐면 여진족은 허접스러애기예요.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진은 누구를 사랑했느냐? 네, 고려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진족은 고려한테 뭐라고 불렀냐면 엄마 아빠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내 부모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여진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항했냐면 왜 그래 오랑캐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고려는 네, 그치, 여진족을 오랑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것만 기억을 해주고 가자. 자, 여진족은 고려를 자 무슨 나라로 섬기고 있었다? 그렇지, 부모의 나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 네, 요것이 이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런데 몇 세기가 되냐면 12세기가 되는 거야. 12세기가 되면서 갑자기 자 여진족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통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진족과 우리나라의 국경선 부근이 있는데 그 국경선 부근에서 끊임없이 여진족이 침입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있었어. 어떻게 하면 저 여진족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때 나타났던 1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네, 윤관이라는 인물이 하나 나타나.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만들었어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별무반을 만들었다. 자, 여러분들 이 별무반은 바로 뭐냐면 여진족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일종의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 다음에 별무반은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되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자, 여진족이 침입할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어. 이유인즉슨 왜 그러냐면 여진족은 북방민족이야. 그럼 북방민족들은 다 뭔지 알아요? 기마민족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 타고 다닌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진족이 우리를 공격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네, 뛰어요. 그쵸? 뛰죠. 그럼 얘네는 말 타고 도망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여진족의 말탄 민족을 이기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별무반이에요. 그래서 이 별무반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일단 뭐로 되어 있냐? 신기군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보군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군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일단 신기군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기마병이야. 그러니까 말을 타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걔네가 말 타고 왔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 말 타고 가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말 타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군이라는 건 뭐냐면 보병이에요. 그러니까 보병이라는 것은 그냥 걷는 애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마군은 뭐냐면 네, 이거는 네, 승병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으로 됐다는 거죠. 네, 스님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 맞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맞박으로 이렇게 헤딩하고 그러면은 굉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별무만 하면 세 가지 기억한다. 뭐라고?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별무반들을 데리고서는 윤관이 여진족을 쳤는데 여진족한테 크게 승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진족의 땅에다가 성을 9개를 쌓았어. 그게 바로 뭐냐면 동북쪽에 쌓은 9개의 성이다라고 해서 동북구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적으로 이 동북구성을 세우는 것까지는 굉장히 잘했지만 이 동북구성을 관리하는 것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우리 고려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고려 입장에서 굉장히 지쳐 있었어. 그런데다가 여진족이 와서 맨날 빌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1년 만에 그 동북구성을 걔네한테 선물로 줬어요. 우리가 아주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1년 만에 동북구성을 어떻게 했다? 반환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잘못한 거야. 왜 그러면 여진족은 이 동북구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힘이 세져서 얘네가 아예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가 바로 뭐냐?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금금금나라. 네, 이거 기억하고 갑니다. 그래서 얘네가 무슨 나라를 들어서게 무슨 나라를 만들었냐? 금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 금나라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 그치? 네, 4대관계를 요구했어. 4대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4대관계라는 것은 무엇이야? 쉽게 얘기해서 얘네를 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뭐라고 섬겨달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네를 임금님이라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고려 입장에서 어떨까요? 짜증나겠죠? 옛날 같으면 여
여진족이 고려한테 부모님, 부모님,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보고 야, 임금님 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임금님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자겸이라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선임하고 공부할 건데, 이자겸이라는 아주 썩은 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가 금나라하고 가가지고 4대 관계를 맺고 왔어.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금나라를 임금님으로 섬기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시험 문제 뭐가 굉장히 잘 나오냐면, 금나라와 우리가 4대 관계를 맺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우리의 모는 이제 실패로 끝나간다. 네, 우리가 펼치고 있었던 북진 정책은 아예 어떻게 된다? 중단된다. 요거까지 기억하고 가야 된다. 우리는 그 태조 왕건 때부터 해가지고 고구려 계승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갔잖아. 근데 더 이상 북쪽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어 없어? 못하지. 임금님이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북진 정책 어떻게 됐다? 중단됐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자, 이 고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외 무역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고려의 대외 무역 하면 한 가지 기억하세요. 뭐라고? 개방적. 뭐라고? 개방적. 뭐라고? 개방적. 굉장히 개방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려 있어요. 어떻게 열려 있냐면, 굉장히 특이하지만 일단 고려가 제일 많이 무역했던 나라는 누굴까? 송나라하고 굉장히 무역을 많이 했어. 그지? 그러나 우리가 적으로 두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적이에요. 에네미야, 에네미, 그죠? 에너미, 그죠? 우리하고 적의 관계 있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죠? 네, 거란이죠. 그다음에 누굽니까? 여진이죠. 자, 이런 애들하고도 같이 무역을 했어요. 게다가 저쪽 멀리서 누구까지 왔느냐? 이런 애들까지 왔어요. 바로 뭐죠? 네, 아라비아 상인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왔을 정도다.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개방적인 무역이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특히나 이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고려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퍼지게 돼. 그래서 고려, 고려, 코리아. 네, 코리아가 나온 거야. 워낙 우리나라 뭐라 그러니? 코리아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코리아라는 말, 네, 코리아. 어떤 책에서는 코리아, 네, 코리아, 네, 코리아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네, 그죠. 꼬레, 꼬레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어떤 책마다. 그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를 부르는 이름, 네, 그죠. 코리아죠. 그니까, 이런 이름이 어디서 누구한테 나온 거냐면,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하고 간다. 그러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무역을 했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 국제적인 무역항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 국제적인 무역항 이름이 바로 뭘까요? 네, 벽난도까지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자, 이게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잘 나오냐면, 국제적인 무역항을 우리가 한 개를 더 배웠어. 앞전에서 어디서 배웠지? 통일신라의 울산항 배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고려의 국제 무역항은 울산항이다. 이렇게 정말 잘 나와요. 굉장히 유치하지만. 그럼 너희들이 낚이지 말란 말이야. 자, 뭐라고? 네, 경남도다. 네, 요것까지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무역을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고려하고, 자,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송나라는 서로 사이가 좋아. 그런데 어떻게 사이가 좋은지 지금 다 알아볼게. 일단 고려는 송나라한테 받아먹을 게 많아. 어떤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왜냐면 송나라는 잘 사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받아먹을 게 많아. 왜? 송나라는 똑똑하니까. 알았지? 그러면 고려도 송나라한테 해주는 게 있어. 자, 어떻게 해줄까요? 군사적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송나라 지켜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 송나라를 뒤에서 밀어주는 거야. 알았지? 이 관계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고려는 송나라한테 군사적, 정치적. 송나라는 고려한테 경제적, 문화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관계다. 요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어떻게 무역을 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려는 송나라한테 뭐를 많이 파냐면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려하면은 되게 많이 팔았던 물품이 하나 있어. 굉장히 유명해. 자, 이겁니다. 이거 바로 뭐죠? 네, 그쵸? 인삼. 네, 그쵸? 인삼이죠. 자, 그러니까 고려가 송나라한테 뭐를 팔아? 금이나 은 인삼 이런 거 파는 거야. 그러면 송나라는 고려한테 뭐를 파냐면 비단이나 또는 약재 이런 것들을 갖다 판다는 거죠. 그러면 비단이나 약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귀족들이 많이 사용하는 귀족들의 그런 사치품 또는 내 수요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가 수입했다는 거. 요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송, 거란, 여진, 아라비아 상인들 중에서 고려가 가장 활발하게
무역했던 나라는 누구? 송나라야. 알았어? 누구라고? 송나라. 이거 기억하고 가자. 자, 그 다음에 이 거란과 고려의 관계를 보면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란은 고려한테 예를 들어서 뭐 말이라든가 또는 동물의 가죽, 모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팔아요. 그러면 고려는 거란한테 뭐를 파냐면 아무래도 거란족 같은 경우에는 땅이 안 좋단 말이에요. 얘네는 사막에 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농사 지을 수 있는 뭐 농기구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거는 누구한테도 나타나냐면 여진한테도 역시 나타나요. 여진은 아무래도 얘네들은 기마 민족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거란족하고 말을 팔거나 아니면은 뭐 화살을 팔거나 이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별로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아. 그러면 고려는 여진한테 뭐를 주느냐? 내 농기구를 주거나 아니면 식량을 줘.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이런 관계야.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애. 자, 누가 나오냐면 일본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일본과 그다음에 고려가 서로 무역을 한단 말이야. 일단 고려는 일본한테 무엇을 주냐면 일본도 여러분들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땅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일본한테 뭐를 줄까? 식량을 줘요. 알았죠? 이렇게 땅이 안 좋은 데는 고려가 다 식량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일본은 고려한테 뭐를 갖다가 파냐면 순이나 아니면 뭘 판다? 황을 팔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 문제에 황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일본에 대한 설명이야. 알았어? 너희들 일본은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 뭐라고? 화산지대야. 그럼 화산지대 보니까 뭐가 많아요? 유황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 이 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거는 일본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라비아 상인들. 아라비아 상인들과 그 다음에 고려가 서로 무역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쉬워. 고려는 아라비아 상인한테 뭐 팔까? 주로 인삼을 많이 팔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은 고려한테 뭐 팔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의 겨드랑이 탈탈탈 털면 여기서 뭐가 나와? 향신료, 그죠? 향신료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상인은 고려한테 뭐를 파느냐? 향료를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향료가 나오면 무조건 아라비아 상인. 요렇게 기억을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막 헷갈리니까 우리 친구들 되게 어려워하는데 선생님이 핵심 키워드만 알면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대외관계 네,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우리 친구들 반드시 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파이팅 하겠습니다.